사회대책참여연대가 위기의 다음 세대 우리가 지킨다를 주제로 호남지역 인권포럼을 열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장 김영길 소장은 교육현장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낙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교육하고 있다며 바른 인권 교육을 위한 인권지도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다음 세대와 바른 인권 교육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며 포럼을 주최한 사회대책참여연대는 9월 4일부터 호남지역 인권지도사 양성과정 교육계획도 밝혔습니다.